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3월이에요. 저희가 작년 3월에 이 팬데믹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이 준비 찬양을 인도해 주실 때 마지막 곡이 그 주께 드리네였잖아요. 찬송가 71장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 가장 사랑하는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원로 목사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모리아의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는 이 모리아라는 그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그 라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 영어로는 to see, 이 뜻이에요. 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 그 현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라아예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을 표현한 단어죠. 근데 여기서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뭐 이런 뜻, 혹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모리아산을 계시의 산이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에게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랬죠.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하고 여기 역대하 3장 1절. 여기서 이 모리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다,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리아라는 단어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 모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다섯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그게 이제 4절과 8절과 13절, 4절, 8절, 13절, 14절, 14절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은 후에 모리아 산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죠. 준비하신다.
이 준비하신다라는 단어도 라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라예요. 준비하신다가. 그 다음에 13절에 진짜 그 준비하신 수양을 봤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봤다라고 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졌죠? 이 이레라는 단어가 라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서 14절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거기 준비되리라도 또 역시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을 보시면요, 그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욕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까지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그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영적인 큰 부흥을 꿈꾸며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 뜻, 큰 부흥, 하나님 뜻을 이루고 큰 일을 하기를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시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베껴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영적인 욕심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그 시기와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따라서 순종만 하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게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이었죠. 두 번째로는 모리아까지 가는 거리에 담긴 교훈입니다. 모리아까지 며칠 걸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까지 가는데 며칠이요? 3일 걸렸죠? 3일? 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리아까지는요, 어디서든지 3일이에요. 뉴욕에서도 3일 걸립니다. 서울에서도 3일 걸려요. 예루살렘에서도 3일 걸려요. 어디서든지 모리아까지는 3일이에요. 이 뜻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 3일은 영적 3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3일, 3일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출애굽기 5장 3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죠.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제사를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사흘 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 3일 길만 가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길은 사단에게로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이거는 이제 시내산에 와서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 위에 강림할 테니까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중에 시내산에 강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케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요나의 3일 길이 있죠. 요나, 요나서 1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니느웨 쪽으로 가서 니느웨한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러기 싫어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3일은 뭐냐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기에 3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에 보시면 이 3일은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번민을 없애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은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번민을 없애는 기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떠나서 3일 길을 걷잖아요.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심이 들죠. 아,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러신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이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다 이기고 3일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온전하다는 거,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3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응하였다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보세요,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랬죠.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는 이 3일 길을 걸을 때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한번 이렇게 분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하고도 또 롯하고도 분리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데라하고 분리할 때 저희가 어떻게 배웠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거기 데라가 죽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죽진 않았죠?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엔 이제 데라가 죽어서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삭도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죽었어요. 떠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데라 떠났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가야겠다.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3일 갔더니 거기서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돌려받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 후에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대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이런 믿음으로 칼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나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표로 봤을 때는, 뜻으로 봤을 때는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되돌려받은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되돌려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 예수님도 3일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여기 또 나오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도 3일 가신다. 근데 이게 진짜 3일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일은 뭐예요? 영적인 3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길을 3일 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는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도 완전해진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은 후에 온전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서 또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친히 걸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3일은 죽음을 이기는 기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간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기도를 세 번 하셔서 들으심을 얻었대,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안 달리셨나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응답은 바로 부활이란 뜻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3일 길을 걸으셔서 이 부활이라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3일 길입니까? 왜 뭐 7일이 아니고 왜 12일이 아니고 왜 3일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다 영, 혼,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 혼,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어디서 시작해요? 믿음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합니다. 영.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죠. 영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랬죠. 지금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 근데 이 의가 뭐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몸은 죽었지만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처음 믿음의 세계를 처음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 곧 성화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영혼 육이 있으니까 영은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혼을 믿음으로 점령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 혼이 뭡니까? 혼은 우리의 지, 정, 의라고 배웠죠? 지, 정, 의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느끼는 것과 우리의 의지, 이것도 다 이제 믿음으로 다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육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되어야지만이 아브라함처럼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도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 영만 살고 몸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직 몸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우리 몸도 살려주신대요. 죄로 인해 죽었던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이죠. 몸에서부터 죄를 제거해 주신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3일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이제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원로목사님께서는 이 경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믿음 그리고 큰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큰 믿음과 큰 순종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바치려고 했다는 것,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 산을 오르던 그런 심정으로 3일의 승리가 있는 성도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절,
절대 순종의 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절대 순종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도달하려면 저희는 이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런 사람은 삼일길을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야 되고요, 내일 믿음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죠.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는 화 있다 그랬죠. 아까 젖 먹이는 자는 분명히 믿음에 장성하지 못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 차원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환란 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종말에 사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3일길을 저희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이런 3일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신앙입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신앙.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 71장 아까 불렀잖아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네 라고 그랬죠.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내 거 없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모리아의 한 산이건 뭐 이쪽 골짜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거기 시온산에 누가 서 있었냐면 14만 4천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믿음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냥 세상에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편하게 취미생활 비슷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 그냥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뭐예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그 한 산에 도달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또 이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당대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최고봄의 신앙에 도착하는 그 모리아 한산, 그 시온산에 도착하는 14만 4천, 또 하늘의 장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3일길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말씀을 등질 때도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온전한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모리아의 산에 도착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빛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만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성길 위에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